혹시나 엔비디아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은 하나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장비 하나를 제작을 할 겁니다. 제작이에요. 지금 이 방은 마우스랑 키보드 관련 이제 놀러 오면은 여기서 뭐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거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겸 벤치마크 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벤치마크 방으로는 썼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을 했던 장비가 바로 요겁니다. 클릭 버튼을 누르면 LED 불이 나오게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마우스 신호 자체는 컴퓨터로 진짜 가게 만들어 놓은 마우스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인플렉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에서 LDAT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공식적인 출시라기보다는 리뷰어들이나 커뮤니티 이런 쪽에 나눠주는 판매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엔비디아에 그때 물어봤었어요. 엔비디아 리플렉스에 관해서 심지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정도의 장비까지 제작을 해서 내가 했었는데 아니 못 받았습니다. 없다고 못 받았는데 국내 커뮤니티는 그걸 다 받았어요. 유튜버는 받은 걸 못 봤는데 국내는 해외는 유튜버들 막 다 갖고 있어요. 그 LDAT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그 얼마 한다고 하나 주면 얼마나 내가 또 열심히 모니터 콘텐츠 만들고 그래픽카드에 관련한 영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 텐데 그거를 솔직히 뭐 만들기 엄청나게 어려운 제품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좀 바빠서 못 만들고 있다가 이제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고요.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신호는 지금 LED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호를 어디로 받을 거냐, 오실로스코프로 받을 겁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클릭한 그 신호 자체는 여기로 오는 거고 입력의 그 상대적인 시간은 개측이 된 상태고 그러면 출력부를 해야 될 거니까. 근데 저희가 측정할 게 모니터 인플렉이에요. 그러면 마우스의 좌클릭 신호가 USB를 따라가서 그게 컴퓨터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모니터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좌클릭을 받아서 실제로 화면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기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사용할 때는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출시되면서 게임 내에서 좌클릭을 누르면은 하얀색으로 깜빡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인게임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프레임의 한계가 있어요.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레임에서 오는 인플렉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지싱크 사용했을 때라든지 엔비디아 리플렉스 사용했을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한 벤치에서는 인게임 벤치를 사용을 하겠지만 오로지 모니터 자체만의 인플렉을 측정을 할 때는 그 프레임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LDAT를 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도 공짜로 제공을 했는데 SO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이턴시 측정을 해라고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몇천 프레임이 나와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제 측정 정밀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전멸을 할 거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됩니다. 뭘로 측정할 거냐? 포토센서. BNC 타입으로 돼 있어서 오실로스코프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이 클릭부에서 직접 받는 A 신호가 들어갈 거고 B 신호가 이걸로 받는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받아서 그 사이의 시간을 측정을 하면 모니터 인플렉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시스템 전체 레이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우스 내에서도 클릭부의 신호를 직접 받아가지고 MCU에서 처리를 하고 드라이버도 처리를 해가지고 각종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인플렉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렉을 빼줘야 돼요. 근데 그걸 빼주 위해서는 그 마우스의 인플렉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플러스 측정이 된 데이터를 상수값을 정해가지고 뭐 평균값을 빼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최종적으로 여기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된 데이터에서 빼주는 식으로 측정을 하면은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인플렉이 거의 근사한 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뭐 엔진에서 발생하는 인플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제외를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서 시켜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되면은 그런 것들은 계산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퍼 8K 8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면서 현존하는 최상급이라고 불리는 마우스들 중에서 가장 인플렉이 빠른 마우스입니다. 편차값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측정된 인플렉 자체도 1ms 수준밖에 안 되고 표준 편차값 자체도 0.1ms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값을 마이너스를 했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이 수치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뜯어가지고 제작을 해줄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마우스 분해 시간이네요. 바이퍼 8K 같은 경우는 하단에 다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가 아닙니다. 접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스위치 자체에 보통 일반적인 기계식은 여기에 보시면은 접점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저번에 마우스 만드신 분. 일단은 광축을 빼래요. 저희는 좌클릭만 쓸 거니까. 키보드랑 구조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기계식 스위치처럼 여기에 그냥 버튼 클릭감만 구현을 했고 실제로는 여기가 눌리면 안쪽에 구조물이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랑 똑같아요. 기판을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제 광 신호가 나오는 거고 이 사이를 가리면서 신호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겠죠. 여기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 땜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저희가 이제 받을 수는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쪽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근데 신호를 찍어 보겠습니다. USB를 연결을 하고 좌클릭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아마 막으면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이 되네요. 여기를 막으면 입력되는 구조인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호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트로 찍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4개가 있으니까 좌측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우측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1볼트 정도의 신호가 나가네요. 한쪽에만 해도 되지 않을까. 기계식으로 제작하실 때는 우측을 하고 좌측은 떼라고 하셨었거든요. 만일에 여기 이제 기계식을 장착을 할 거면은 와이어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광 센서를 그대로 쓴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신호 부분에만 추가적인 납땜을 해가지고 케이블 두 개로 빼면 되겠죠. 기계식하고 다르게 전력이 나오는 곳이라 뭔가 추가적으로 전력을 더 박아줄 필요도 없을 거거든요. 선이 두 가닥으로 되는 선을 쓰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풀마로 해가지고 그냥 선 두 개짜리 따로 쓸게요. 이제 오른쪽 부분에 납땜을 할 건데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한 방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좌클릭은 고장 안 났어요. 제대로 작동하고요. 클릭을 할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 이 방식을 쓰면 안 되네요. 했던 것들은 뻘짓이 됐고요. 역시 납땜을 하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압이 바뀌고 그런 구성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체크를 안 했죠. 아, 오른쪽이 아니 왼쪽이네요. 오른쪽이 신호가 나오는 곳이고 왼쪽이 신호를 받는 곳인데 이제 그 신호를 가리면은 전압이 바뀌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3V가 나오고요. 클릭을 하면은 1V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면 클릭으로 계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이 라인을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여기를 자르면 되겠죠? 짜잔! 클릭감도 그대로고 케이블만 이렇게 두 개를 딱 뺐습니다. 울티메이트에 보시면은 3.3V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죠?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BNC 커넥터 여기가 아마 그라운드고 여기가 신호일 겁니다. 그럼 플러스를 여기 반 개 맞겠죠? 아주 신호가 잘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V에서 0V 사이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가지고 가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 전멸이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측정용 센서를 이렇게 달아둔 상태입니다. 클릭을 하면 인플렉이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렉이라기보다는 전체 레이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근데 이제 수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양쪽 딱 트리거가 되는 오실로스코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오실로스코프는 SDK로 프로그래밍을 직접 따로 하지 않은 이상 첫 번째 트리거 걸린 것과 두 번째 트리거를 만약에 걸더라도 사이 딜레이 있죠.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이 안 떠요. 그 계산되는 오실로스코프를 살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제 올라가는 곳이 G2G가 되는 거죠. 여기 딜레이가 보시면은 늘어지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차피 G2G 측정을 하면 이 부분은 제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트리거가 이쯤 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되면은 여기가 인플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2G는 의미가 없는 거고 여 측정치 안에서는 저희는 G2G 측정 따로 하고 마우스 클릭과 여기 모니터에 뜨기 사이에 이 구간이 지금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마우스가 대충 1ms니까 1ms 정도를 빼면은 대충 인플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인플렉은 측정을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측을
체크를 한 다음에 평균이랑 이런 것들도 제공이 돼야겠죠. 인플렉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략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모니터의 인플렉 자체는 지금 최소치가 대략적으로 1.3ms 정도 나오는데 마우스의 인플렉을 빼고는 대충 0.3ms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측정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대충 한 100번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 값을 인플렉으로 잡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최소치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낮게도 나오네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측정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정하겠지만 보다 개측기는 제작을 완료했다. 수동 개측기입니다. 클릭을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리니어 솔레노이드가 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아서 하면 자동화도 가능하겠죠. 오실로스코프에서 자동으로 지금 쟤는 계산이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플렉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모니터 인플렉 테스터기 제작하는 걸 보여드렸고 장비만 있으면 솔직히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엔비디아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LDAT 하나만 주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 기계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중에 모니터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튜브 컨텐츠로 계속 올릴 예정이고 눈쟁전자 카페에 가셔도 이런 장비들로 측정한 결과값들을 눈쟁DB에다가 전부 다 적어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한 큐에 잘 되니까 너무 어색한걸? 아, 주사율도 빼야 되는구나. 이게 4.17ms인데 거의 0ms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니터는. 좋네요.